그러니까 영업자 등이 준수해야 될 대상자죠. 대상자인데 그게 가만히 보시면은 그건 또 단은 아니야. 단은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 적석 판매 6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운반업자 소분업자죠. 그러니까 1, 2, 3, 4, 5죠. 6호 위에 과목이죠. 과목은 식품 우리가 이제 식품 보존업인데 그중에 조사 처리 업자는 그 영업자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식품 냉동 냉장 업자는 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7호가 옹기나 포장류 제조업자거든요. 요것도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져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식품 적계업자 다 들어가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눠진 자료 보시면 적용 대상업자 웬만하면 다 적용 대상이 되죠. 안 되는 거두 가지. 식품의 보존업자 중에서 냉동 냉장업자 그리고 용기 포장류 제조업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적용 영업 대상 영업자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근데 이거는 출제가 그렇게 크게 흔히 잘 나오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업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준수사항 이제 68페이지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제가 요약한 걸 보시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시험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사용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2번,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안 된다. 3, 유통기간 경과된 거 원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는 인정된 물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사용은 뭡니까? 수돗물이고요. 지하수는 인정받은 것만 되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는 검사를 받아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위의 평가가 있다,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따라서 뭡니까?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용 금지. 들어보니 당연한 이야기죠. 6번 식중독 발생 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이건 또 당연하지만 한번더 강조한 거죠. 또 집단급식소인데 식중독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이거 방해하면 안 되겠죠? 원 상태대로 보존을 하고요. 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현장을 훼손을 금지하고 원 상태대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야, 역학조사를 할수 있도록 보관하는 게 있었죠? 영하 몇 도? 18도 이하에서 그죠? 그래서 몇 시간? 144시간. 요런 게 이제 그 세부 기준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도대라는 것이고. 다음 7번. 손님을 깨워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객행위죠? 호객행위 하면 안 되죠? 그 밖에 기타 등등 이렇게 8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8가지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몇 페이지? 69페이지부터 나온단 말이죠. 6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몇몇 가지